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 세대의 귀절대 계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탄지로 세대는 이미 주급 아니냐? 라는 댓글들이 역시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주가 되기 위한 조건과 탄지로 세대의 활약들을 비교해보며 만약 그들이 주가 된다면 어떤 주가 됐을지 재미삼아 정리했습니다. 렛츠고! 우선 최종 공론편이 끝나고 기잘대가 해산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되기 위한 조건, 주 바로 아래 계급인 갑의 계급을 지닌 자가 오니 50명을 쓰러뜨리거나 12기어를 소탕하면 됩니다. 아참, 12기어를 잡아낼 때 굳이 혼자서 잡지 않아도 함께 잡아도 인정됩니다. 갑이었던 사내미의 경우도 동료 선배와 함께 전하연이를 쓰러뜨렸죠. 주가 되기까지는 보통 2에서 5년가량이 걸린다고 하는데 탄지로 세대 9명의 주는 모두 2년 안쪽으로 주가 된 엄청난 재능을 가진 이들이었죠. 따라서 우부야시키는 이를 시작의 호흡 세대 이후 첫 황금세대라 칭했습니다. 자, 우선 탄지로 세대 일원들 역시 모두 재능이 엄청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체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무라타 선생님을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재능에 더불어 강해지기 위한 노력까지 겸비한 탄지로 세대, 그들이 주가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했는지 알아보자고요. 우선 탄지로 세대는 계급이 병, 정으로 갑보다는 2, 3단계 낮은 상황입니다. 탄지로는 기후의 언급으로 이미 주급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드러났으니 최종 국면편에서 살아남기만 했어도 최소 갑의 계급으로 진급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살아남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현, 그것도 상현삼의 목을 자신이 직접 빼어냈으니 갑으로 진급할 거라는 전제하에 12결을 소탕한다 라는 조건도 충족. 마지막으로 무장과의 최종전에서도 주두를 도우며 무장을 몰아붙였으니 탄지로는 충분히 주로 승격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주가 될지는 뒤에 다른 동료들과 함께 한 번에 다루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니츠. 제니츠 역시 무장과의 최종전에서 탄지로를 도우며 죽음이 매순간 도사리는 그 전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니츠는 갑으로 진급 예정. 거기에 신상현 6, 카이가쿠의 목을 혼자서 베어내 12개월 소탕 조건 충족. 번개 호흡에서 자신만의 형까지 개발해냈다는 가산점까지. 이거 주가 되지 않으면 이상한 부분 맞죠? 이노스케와 카나오의 경우는 상대하게 무척이나 까다로운 상현이 도우마의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본체와 비슷한 위력을 지닌 도우마의 분신들까지 상대해가며 도우마의 목을 베어낸 점은 상현 입금 여러 명을 상대로 이겼다는 걸 증명하기도 하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둘은 이미 갑 이상, 거기에 무장과의 최종전에서 맹활약을 펼치기도 했으니 이노스케와 카나오 역시 주로 승격되기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렇게 조건은 충분히 충족된 네 사람, 과연 어떤 주가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주명은 그들의 적성 호흡을 따라가는 편입니다. 탄지로의 경우는 물의 호흡을 사용하기도 하고 기후 역시 그가 수주가 되길 바라고 있었지만 역시 탄지로의 적성 호흡은 히노카미카구라, 즉 해호흡이기 때문에 만약 탄지로가 주가 된다면 일주가 되지 않을까요? 시초의 호흡, 해호흡은 요리이치가 죽고 난 뒤 무잔이 그 계승자들을 모조리 살해했기에 그저 기록으로만 희미하게 남은 호흡이었죠. 시초의 호흡이었지만 주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던 호흡, 그 영광스러운 첫자리를 탄지로가 차지하네요. 제니츠의 경우는 스승 지구로의 주명처럼 명주가 될 것입니다. 천둥의 울림소리라는 뜻에서 울명을 따낸 주명입니다. 이노스케의 주명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의 말로 언급된 바 있는데요. 도마를 매겨나 이노스케는 내 녀석을 쓰러뜨리면 주가 된다, 호칭은 야수주, 아니 저주인가? 라고 하죠. 야수를 붙인 주명, 혹은 멧돼지 젖자를 붙인 주명입니다. 이왕이면 간단하게 야주 혹은 저주가 나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카나오는 꽃의 호흡을 사용하니까 당연히 화주가 되겠죠. 코초 카나에처럼 화주의 명을 그대로 이어갈 것입니다.